제가 찾은 곳은 바로 이곳이죠. 안성 맞춤랜드입니다. 저 동상만 봐도 알듯이요. 이곳이 조선시대 최고 예술단 후예들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때마침 요란한 소리가 제 발길을 붙잡았는데요. 누워줘도 될까요? 여긴 어디고 또 뭘 하고 있는 건지 궁금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깜짝이야. 아니, 지금, 지금 이게 무슨 장면입니까, 여기가? 아, 여기가 바우덕이, 안성남사상 바우덕이 풍물단인데요. 예. 아, 이곳에서 오늘 오전 11시에 공연이 있습니다. 조선 후기에 생겨난 공연 예술가 집단 남사당. 그들의 뒤를 잇고 있는 안성 바우덕이의 풍물단입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있을 공연 준비로 단원들이 몸을 풀고 있던 건데요. 오, TV에서만 봤더니 큰일 날 뻔하셨는데. 묘기에 가까운 실력을 뽐내는 단원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보면 볼수록 빠져드는 게 그 정체가 궁금했는데요. 이게 네. 이름이 뭡니까? 이 버나입니다. 버나. 버나? 네, 버나. 근데 이게 쉬워 보이는데요. 네. 아, 저게 도전하신 거예요? 네. 저게 쉽지 않습니다. 네. 왼손에다 이렇게 버나를 잡고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올려서 받친다는 생각으로 해서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처음 시작할 때 왼손으로 돌리고 오른손으로 점점점 작게 안으로 이렇게. 이게 설명은 쉽거든요. 네. 제가 다시 도전했습니다. 선생님이 가르쳐주신 요령대로 다시 해보니까 정말 되더라고요. 잘 돌리죠? 오, 여기 손등이 아파. 제법 돌리시는데요? 아까보다 조금 나아졌어요? 네. 이야. 남사당 하면 줄타기를 빼놓을 수 없겠죠. 그렇죠. 바우덕이 풍물단에서 여자 단원이 줄을 타고 있습니다. 정말 예술 작품을 이 줄 위에서 확실히 봤어요. 이야. 근데 이거를 정식으로 뭐라 그래요? 줄타기? 네, 줄타기라고도 부르고요. 얼음이라고도 부르는데. 얼음이 뭐예요? 네, 이제 옛날 분들께서 얼음이를 벗듯이 이제 조심스럽고 위험하다고 해서 얼음산이가 줄타는 사람. 그럼 얼음산이십니까? 아유. 네. 10살에 풍물단에 들어와 뒤늦게 줄을 타기 시작했다는 박진아 얼음산이입니다. 올해로 벌써 18년째 그녀는 오늘도 줄 위에 몸을 맡깁니다. 좀 친구들하고 보내는 시간도 없고 해서 힘들긴 했었던 것 같아요. 다치기도 많이 다치고. 근데 또 그렇다고 막 후회를 하거나 막 그만두고 싶다 이런 생각은 크게 해본 적은 없고 오히려 힘들어도 공연 한번 하면 박수 받고 이러면 좋아서 다시 연습하게 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어느 정도면 되는데? 하지만 걱정은 되더라고요. 2.5m? 네, 2.5m에서 3m 정도 되는데요. 네. 이 정도 높이가 줄의 탄력이 가장 좋은 높이여서. 아, 네. 2.5m에서 3m까지 안전장치 하나 없이 오롯이 줄에만 의존해야 하는 얼음산인데요. 참 신기해요. 걸음걸이 하나 안에 집중하지 못하면 그대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긴장해야 합니다. 제가 구경하는데 조마조마하네요. 근데 네. 괜찮아요? 네, 이런 건 뭐 많이 어렵지도 않은데. 말 거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가능하겠습니다. 오, 조심해, 조심. 이거. 이게 보는 사람이 더 불안해요. 네. 이 줄타기 이렇게 탁 보니까 이게 0.001mm 잘못 뒤져서 떨어지는 거잖아요. 네, 작년 9월쯤에 제가 공연을 하다가 낙상을 해서 좀 크게 다쳤었거든요. 골절이 좀 심하게 있어서. 거의 1년 가까이를 쉬었는데 이제 다시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상태예요. 아, 그리고 회복이 됐어요? 1년 만에? 네, 많이 좋아졌고 좀 더 기다리기는 제가 공연을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잦은 사고와 부상은 얼음산이의 삶과 같다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의 반대도 만만치 않았답니다. 아유, 왜 안 그러셨겠어요. 진아야. 엄마. 안녕. 아이고. 공연님이 자유로워. 저희 부모님이세요. 아유, 근데요. 아, 예.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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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아빠를 다 닮으셨어요.
눈은 아빠 닮았고요. 아, 그래요? 코는 얼마 닮았어요? 제 딸이라면 저는 줄타기 안 시켰을 것 같아요. 너무 안쓰럽잖아요. 웬만하면은 자식들이 원하는 거 해주려고 했는데 이건 너무 위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안쳐놔도 안 되고 뭐 나가지 못하게 해도 안 되고 아주 그냥 완강히 자기가 주장을 해서 저희도 어쩔 수 없이 밀어주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왔네요. 공연이 시작하기 10분 전 부채를 손에 든 채 그녀는 오늘도 무사히 줄에서 내려오기를 바라봅니다. 드디어 관객이 하나 둘 채워지고 딸을 위해 온 부모님도 자리를 앉습니다. 저게 딸이 하니까 안 볼 수도 없고 그러게요. 자 보시기에도 마음 졸이시고요. 하나 둘 셋! 여러 같은 성원으로 시작된 얼음산이의 공연. 때론 아찔하고 때론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좋아해주는 관객 있기에 멈출 수 없는 거겠죠. 그리고 곁에서 늘 묵묵히 응원해주는 부모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해요. 이렇게 자리를 뻗어주시니까 또 어떻게 하고 싶죠? 누워도 될까요? 에라 모르겠어요. 여름 사나인 그녀가 여름 산인 그녀가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랍니다. 네, 저 반응이 점점 무리가 가는 공연. 과거 남사당의 흥을 잇는 만큼 최선을 다하는 바우덕의 풍물단의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았습니다. 40여 분의 공연이 끝나고 나서도 그 여운이 오래 가더라고요. 풍물을 보니까 기분이 어땠어요? 좋아요. 누워있는 거 뭐, 멋있다는 사람인데 아, 풍물놀이도 되게 재밌었고 아 그리고 얼음 하는 것도 재밌었는데 얼음산이가 재밌게 얘기를 해주니까 너무 즐거웠어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얼마나 힘드셨어요. 어? 이렇게 공연하는 모습을 보니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겠어요. 네? 재미있고 어렵지 않고 쉽고 즐길 수 있는 공연이라는 게 인식이 조금 보편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즐거움을 주기 위해 매일 노력하는 사람들. 있기에 오늘도 흥겹습니다.